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튜버 로건, 본명 김준영, 이익은 대위를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18일 로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로건은 지난 3월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따라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전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이다. 이곳에 정부 허락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3월 18일 아버지 암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했다.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